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이수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6월 10일 저녁 10시 16분경인데요. 지금 규모는 3.3이고 진원의 깊이는 40km입니다. 이 기이수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기이수도인데 이 기이수도는 이 도쿠시마와 카가와가 있죠. 와카야마가 있고요. 여기 오사카가 있고 교토가 있습니다. 여기 효고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오카야마가 있죠. 여기 도토리가 있고요. 이 모든 곳에 다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이 기이수도가요. 보시면은 이 도쿠시마, 와카야마, 간사이, 시코쿠, 그다음에 효고현, 그다음에 이쪽에 이 오카야마, 그리고 히로시마, 오사카, 교토. 그러니까 지금 시코쿠, 간사이, 주곡구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효고현은 고베, 와카야마 같은 경우는 이그 간사이 대지진의 염려가 계속 최근에 지진하고 있죠. 그다음에 도쿠시마는 일본 전체는 다 활성 단층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지진 이 도쿠시마에서 지진 났다고 해서 이 도쿠시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쿠시마의 지진이 대한민국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의 어느 한 지역에 지진 났다고 해서 경북의 뭐 안동에서 지진이 났다. 안동의 지진은 안동의 그냥 지진일 뿐이에요. 그게 크게 뭐 대한민국 전역으로 어떤 영향을 주거나 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면 카가와를 치겠죠. 그럼 이게 또 방아쇠 역할을 해가지고 에이메현을 친단 말입니다. 에이메현이 뭐가 있다고요? 일본은 또 원전이 많지 않습니까? 이카타 원전. 그럼 이 이카타 원전, 이 에이메현을 치죠? 그 나서 또이 밑에 이 도카치를, 죄송합니다. 이 고치현을 치게 됩니다. 시코쿠 섬이 고치현을 치죠. 고치현을 치면은 또이 밑에 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에이메현에 만약에 지진이 좀 크다. 그 원전 폭발이 됐다. 그러면은 이 오이타를 또 규슈의 오이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이타는 오이타가 끝나나요? 바로 옆에 그 아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소 화산. 그러면서 또 바로 옆에 구마모토. 그러면 또 구마모토의 히나고와 후타카와 단층을 또 치겠죠. 그러면서 또 옆에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 또큰 지진이 나는 거죠. 슈가나다는 강진이 항상 있었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또이 가고시마로 연결되겠죠. 그럼 가고시마가 있습니까? 큐슈 가고시마에 뭐가 있어요? 사쿠라지마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현이 그걸로 끝날까요? 에이미현에서 여기 이 세토나이 카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토나이 카이가 폭발하면서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바로 이것. 후쿠오카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후쿠오카. 그래서 최근에 후쿠오카에 대지진이 난다는 얘기 자꾸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후쿠오카를 치지 않습니까? 후쿠오카. 후쿠오카의 교민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 있는데 후쿠오카를 친다고요. 대한민국과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후쿠오카를 치면 후쿠오카라면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사가, 나가사키 또 치는 거죠. 왜냐면은 활성단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이걸로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옆에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후쿠이, 기후 다 활성단층 있지 않습니까? 아이치를 또 치겠죠. 연결되니까 시즈오카, 야마나시, 후지산 폭발하겠죠.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또 시즈오카에서 이즈반도 폭발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그럼 여기가 당연히 여기 사가미 트러프가 또 폭발하겠죠. 여기 또 가나가와에 뭐가 있습니까? 미우라 반도 폭발하겠고요. 그럼 또 옆에 바로 옆에 이 지바를 칠거 아니에요. 그럼 또 보수 반도 폭발할 때 그러니까 연결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해가지고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또날 테고요. 일본의 허리 맥이 끊기니까 또 완전히 일본 열도가 침몰할 테고.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떤 하나의 지진이 났을 때 그걸 하나로 그냥 딱 구분해서 볼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기이수도에서 났죠. 났는데 보십시오. 과거의 지진을 5월 22일 날 교토에서 지진이 났죠. 그리고 나서 와카야마. 그 나서 도쿠시마 다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이수도 6월 9일. 그래서 또 6월 10일 기이수도 계속 기이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쪽에서 지진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와카야마, 교토, 도쿠시마 여기서 계속 지진 나고 있어요. 바로 또 이, 그, 교토 하나라면 볼수 없는,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효고현이 있어요. 효고현이 뭐가 있습니까? 고베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서로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지진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지진의 강도만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진의 규모만 보고 얘기해 보죠. 그러면은 계속해 가지고 지금 구마모토에 지진이 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구마모토와 미야자키현의 이 슈가나다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당연히 이 활성 단층인 이 히나고 단층과 후다가와 단층을 치면서 지금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겠죠. 활성 단층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구마모토에서 만약에 한 2.0의 아주 작은 지진이 났어요. 하지만 2.0이지만 9.1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건 왜? 이미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활성 단층들을 툭 건든 거예요. 댐이 이미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댐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툭 건드렸어요. 돌멩이 하나가 툭 빠져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를 타고서 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이미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상태로 와 있으니까. 그래서 구마모토에 2 정도 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아 2? 규모 2 가지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마모토와 미야자키현과 이 가고시마현과 이 나가사키 사가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에 이미 수많은 지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소산도 이미 자극을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미세한 미소 지진이라도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대지진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규모 1이든 2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9, 0.8도 지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from now on 지금부터는 규모는 의미가 없어요. 1이든 5든 9든 바로 대지진입니다. 그럼 왜, 9는 왜냐? 9가 폭발한 다음에 9 하나로 끝날까요? 과거처럼, 동일본 대지진처럼.
한신의 아와지처럼 구마모토 대지진처럼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그냥 수많은 대지진들 그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가 터졌어요. 만약에 그 도쿄에 수도 직화지진 9.0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후지산 폭발 왜 자극이 받았으니까 하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시즈오카 기후 아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야마. 여기서 또한 9.1 나는 겁니다. 같이 왜 열이 받을 대로 받았으니까 그걸 끝날까요? 한 이틀 뒤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요세 군데 중에 하나가 또한 9.1 또 터지는 거예요. 이걸 끝날까요? 또 옆에 주거구에서 또 효고현이라든지 도토리, 히로시마 같은 데서 또한 9.1 터지는 겁니다. 이걸 끝나나요? 방아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 도쿄가 에이메나 고치 도쿠시마 카가와도 터져요. 시코쿠에서 이걸 끝날까요? 또 옆에 오이타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계속 터지는 겁니다. 이걸 끝날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활성 단층들은 저 끝에 요나쿠니부터 히로시마 저기 그 어디죠? 홋카이도의 네모로까지 다 최동단 네모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 도미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도미노 지진. 그게 무섭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세토나이카이에서 2.0이나 2.0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한 10분 뒤에 9.1, 10.0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2021년인가? 그동안 일본이라는 국가는 수천 년 동안을 존재했고, 여지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뭐잘 살아왔다는 게뭐 제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참 역사적으로 참안 좋게 살아왔죠. 어쨌든 살아왔어요,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럼 왜 2021년에 멸망을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신이, 왜, why? 왜 2021년도에 일본을 멸망시키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신이 주는 계시가 있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부분으로 안 돼가, 어차피 우리 인간은,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육체는 말이죠. 모든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도 마찬가지고. 다 원리에 의해서, 이론, 원리 원칙에 의한 이론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오랜 태초로 넘어가 봅시다. 인간이 원시 시대. 그보다 그 이전으로 더 넘어가 봅시다. 그냥 갑자기 우주가 생겼을까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생기고 인간이 갑자기 뭐그 인간이란 존재가 갑자기 심장이 만들어지고 위 콩팥, 피부, 눈, 코, 입 갑자기 만들어지고 두뇌라는 게 만들어지고 해서 인간이 딱 만들어졌다. 갑자기 저절로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누군가 사랑하고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고 이게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이 돼요?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당연히. 누군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그냥 갑자기 이 세포라는 게 갑자기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만들지 않고서 저절로 그냥 자, 봅시다. 저 앞에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돌멩이 하나를 한 1억 년 뒤에 봅시다. 1억 년 뒤에도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될 수는 없, 생명이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돌멩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식물, 동물,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 그 돌멩이를 가지고서 변화를 시켜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돌멩이를 그대로 놔두면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냥 돌멩이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에 사는 일본을 왜 하필 2021년도에 신은 일본을 멸망시키려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